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이 오신 곳은 외고산 옹기마을입니다. 이곳은 옹기로 흙으로 흙 도자기 체험을 하는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흙이 실제로 옹기를 만드는 옹기터예요. 밖에 마을 안에 단지 많이 보셨죠? 단지를 만드는 그 흙이고 유약도 옹기를 만들 때 쓰는 그 유약을 쓰기 때문에 밖에 단지 색깔과 비슷한 일상의 그릇 만드실 수 있어요. 보통 화분도 만드시고요. 수저통도 만드시고 접시나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어머님들 처음이시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TV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오늘 내가 뭘 만들어볼까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옹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옹기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에 앞서 흙을 나눠드립니다. 이 흙은 실제로 옹기를 만드는 옹기 흙입니다. 이 옹기 흙을 가지고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실 것은 옹기의 바닥부분 만들기입니다. 큰 흙덩어리에서 사용하실 만큼 흙을 떼어서 손에 올린 뒤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유는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어야 바닥에 금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번 정도 두드리면 이렇게 둥근 공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섬물레입니다. 둥근 공 모양이 된 옹기 흙을 물레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을 도구로 삼아 쿵쿵쿵 두드려주세요. 넓게 퍼진 흙이 옹기의 바닥이 됩니다. 바닥 두께는 보통 0.5에서 0.7cm 정도, 본인 새끼손가락 끝의 높이로 맞추시면 됩니다.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옹기 바닥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접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흙가래를 만들 것입니다. 큰 흙덩어리에서 흙을 떼내어 바닥에 두고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밀어서 가래떡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가래떡 모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흙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 과정과 같이 흙을 직접 두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손을 충분히 사용하여 흙가래를 만듭니다. 완성된 흙가래의 굵기는 옹기 바닥과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옹기 바닥에 흙가래를 붙일 것입니다. 앞에서 만든 옹기 바닥 위에 흙가래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검지로 위 흙을 아래로 끌어내려오듯 빚어서 흙가래와 옹기 바닥이 서로 붙게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붙이게 되면 흙가래의 남은 끝을 잘라줍니다. 남은 흙가래를 자르지 않고 쌓게 되면 높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안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물이 셀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검지로 안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은 매끈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나면 다음 흙가래를 붙일 것입니다. 다음 흙가래를 붙일 때 흙을 90도로 세우면 원통형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흙을 살짝 45도 눕혀서 점점 벌어지게 붙이게 되면 우리가 생활에 사용하는 밥그릇 모양이 됩니다. 처음에 붙인 흙가래와 같습니다. 왼손은 받쳐주고 검지로 내리듯이 빚어줍니다. 여기서 좀 더 요령이 생기면 검지로 받쳐주고 엄지로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흙을 아래로 밀어서 붙여줍니다. 동그랗게 다 붙이게 되면 아래에 붙였던 것처럼 남은 자투리를 잘라줍니다. 붙이고 나면 다시 안이 울퉁불퉁하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검지를 이용해서 안을 매끈하게 잡아줍니다. 안쪽을 잘 붙이게 되면 바깥쪽을 다듬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흙가래 모양이 싫은 분은 흙가래를 붙일 때마다 바깥쪽도 안쪽에 하듯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듬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흙갈의 모양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바깥쪽을 다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잘 다듬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으면 흙갈의 모양이 남게 됩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옹기는 항상 원이 기본 형태입니다. 원하시는 높이만큼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10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사각 모양으로 만들 때는 안으로 살짝살짝 밀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꽃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도 이렇게 안으로 살짝살짝 누르면 꽃 모양이 나옵니다. 안으로 살짝 내리고 당겨만 주셔도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도구와 도장이 있습니다. 옹기 테두리 윗부분에 무늬를 넣으실 분은 흰 막대기로 안쪽으로 살짝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를 찍을 수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원하는 부위에 대고 위, 아래, 좌우 힘을 골고루 주어서 찍습니다. 다른 모양의 도장들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힘을 골고루 주어서 찍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옹기는 굽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멋진 옹기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어머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이것이 손물레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손으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린 이유가 흙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종이를 반드시 깔고 종이에다 그릇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책상에 보시면 저희가 막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흙갈의 굵기는 그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쓰실 흙은 충분히 두들겨서 공기를 빼주시면 되지만 흙갈에는 그냥 굴리시면 공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사람의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한번 떼신 흙을 너무 오래 들고 계시면 체온에 의해서 흙이 말라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하시기가 힘드시고요. 저희가 가마에 700도의 초벌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1200도에 한 번을 더 굽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열과 이게 구워지다 보니 수분이 마르고 유축이 되다 보니까 한 15% 정도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많이 한 10번 이상은 졸려주셔야 흙 속에 공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아귀 힘이 조금 약하시다거나 또 힘들다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 두들겨주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충분히 최대한 우리 야구공 있죠?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놓습니다. 물레 한가운데 놓으시고요. 그 다음 손바닥으로 세게 한번 눌러주시는데 누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들 새끼손가락 끝에 두께 정도가 될 때까지 얇게 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요 정도 펴시면 접시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묻히셔서 어머니 손으로 두드리셔도 되고 바닥에 때리셔도 되고 자, 편하신 대로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집안일 많이 하셨잖아요. 밀가루 반죽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밀가루 다듬으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만드셨으면 이제 물레 한가운데 올려주세요. 두들겨주세요, 이제. 돌려가면서. 어머님 접시죠? 자, 어머니 이거 사용해 보셨죠? 자, 굴려보세요. 돌려가면서. 잘하셨어요. 저기 나머지 흙으로 이제 흙가래를 미실 건데요. 흙가래는 조금 넉넉하게 만드신 바닥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길게 만드셔야 돼요. 짧으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넉넉하게 떼셔서 바닥에 굴려주실 건데요. 바닥에 굴리실 때는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끝까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굴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막대 그림은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떡볶이 떡 있죠? 떡볶이 떡 굵기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힘 많이 안 주시고 이렇게 굴리시기만 하면 늘어나면서 가늘어져요. 어렵진 않죠, 어머니?
하실 건데 그 절반을 떼셔서 자, 요만큼 두 손으로 굴리시면 돼요. 전체 힘을 주지 않고 흙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접시는 보통 이런 식의 흙가래가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은 한 다섯 줄 정도. 그 다음에 연필꽂이나 뭐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여섯 줄, 일곱 줄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자, 흙가래는 만드셔서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끊어야 되는데 살짝 겹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있어요. 어머님들 식사하시는 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흙을 약간 꼬집어서 이렇게 쓸어내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두 줄, 세 줄도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에 맞춰서 쭉 올려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네. 겹쳐서 끊어주시고 어머니 식사 이 손으로 하시죠? 네. 오른손으로 식사하시는 네. 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네. 쓸어내려 주시면 돼요. 돌려가면서. 천천히.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 그릇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손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손으로 만든 그릇은 어머니 네. 기계로 찍어놓은 것과 다르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뻐요. 아, 그래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어머님 손때가 간 게 제일 중요해요. 또 굴려주세요. 자, 2층으로 쌓아 올리시면 돼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올리시면 돼요. 어머님도 어우 잘하셨어요. 난 삐딱하게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자연스러운 게 어머니다운 게 제일 좋아요. 요 자연스럽게 줄무늬도 어머니 굵기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멋이 생겨요 어머니. 재밌죠 어머니? 네. 어머님들 요리 잘 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담아놓고 예쁘게 담아놓으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 내가 직접 만든 거라. 그럼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여기 바구니에 도장이 들어있어요. 도장으로 그릇에 무늬를 새길 수가 있는데 꽃무늬도 있고 복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으로 쓰실 건데 이게 흙에 너무 세게 깊게 찍으시거나 너무 많이 찍으시면 이제 어머님들 설거지 하실 때마다 이렇게 칫솔로 그릇을 치카치카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조금만 찍으셔야 돼요. 네. 도장 어머니 이렇게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로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도장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좌우 위아래 다시 이렇게. 근데 도장이 찍기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이렇게 문지르시고 어머니 이제 편한 대로 찍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우리 어머니 도장 찍으셨어요? 네, 아 이쁘다 도장. 잘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여기 여름데 한 눈이 잘했다. 네. 여기도 괜찮네요. 네. 욕심이 생기네. 아까 연필꽃처럼. 그거는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완성 다 하셨죠 어머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 만드신 그릇은 저희가 예쁘게 구워서 어머님들한테 꼭 다시 드리기도 하겠고요. 이제 한 번의 경험이 되게 굉장하더라고요. 또 한 번 오셔서 더 좋은 아이템 또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 아무튼 어머니, 오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처음 하는 체험이지만 어렵지 않고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감격스러워요. 만들고 나네. 예쁘네요. 이 접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도 썰어 넣어가 먹고 싶고 또 좋아하는 과자도 담아갖고 먹고 싶고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쁜 온기를 만드시고 젊으세요.